여수 국가산업단지 안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산단 내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는데요. 여수 산단에선 올해만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네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50m 높이의 석탄 저장고 벽면에 시커먼 물줄기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저장고 상부는 화재 당시 열기로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여수발전본부 석탄 저장고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1시 16분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화재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작업자 37살 김모 씨가 숨지고 32살 박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작업자들은 저장고 상부에서 집짐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을 하다 화를 당했습니다. 저는 화상 안 입었어요. 제 뼈뿐이고 그랬어요. 화재 그냥 불길 좀 심했죠. 업체 측은 작업자들이 저장고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여는 순간 불꽃이 일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저장고가 비어있지 않았더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일러는 비었다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꽃이 일었는지. 올해 여수 산단에서는 11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4배 많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